대형 유니클로 매장 입점을 앞두고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유니클로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구 범일동 전통시장 밀집 지역에서 유니클로 매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매장 출점에 반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유니클로가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진시장 번영회는 유니클로 측에 보상책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